속풀이 강사 송강사입니다. 요즘 하고 싶은 말들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요 이런 것들 마음속에 다 담아두시고 살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.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시면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우리가 소개팅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가시적인 표현들, 갑갑한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? 먼저 소개팅 상황 함께해요. 어머 죄송해요, 제가 많이 늦었죠? 아,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. 아니 별일 아니에요. 아, 괜찮아요, 얘기하셔도 돼요. 아니 진짜 괜찮아요. 아, 진짜 얘기하셔도 되는데 진짜. 아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. 제가 속 시원하게 바꿔드릴게요. 어머 아, 죄송해요. 아, 제가 좀 늦었죠? 아니,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. 아 예. 아, 이 앞에서 담배 한 대 빨고 나 늦었어요. 아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그럼 남자분의 기분은 떨떠름할 수 있겠지만 내 입안은 개운해요. 담배 한 대 쭉 빨고 왔거든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저희 첫 만남인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어 글쎄요,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. 왜 있잖아요, 뭐 가족관계 뭐 이런 거. 어 글쎄요 뭐가 있을까. 괜찮아요,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. 어 그럼 혈액형?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, 속 터져요. 제가 좀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어? 저희 첫 만남인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너 돈 많냐? 나 돈 많이 쓰거든. 아,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왜 쓰잘데기 없이 피를 물어봐요.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란 말이에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 할게요. 저기 그쪽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어? 죽을 뻔했다. 저희 주말에 뭐 하세요? 아, 주말에요? 어 죄송해요, 제가 선약이 있어서. 아, 뭐 중요한 약속이신가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잘 몰라서요. 아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. 주말은 좀 그렇고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.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, 속 터져 미치겠어요. 제가 좀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어? 저희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주말에 뭐 하세요? 나이트 가야 돼. 섹시댄스 왕구왕전 있거든. 아,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그럼 남자분의 환상은 깨질지 모르겠지만 내 섹시댄스 연승 기록은 안 깨져요. 나 축순이거든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 할게요. 자 그럼 뭐 좀 더 드실래요? 아 예.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아, 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면 돼요. 얘기하셔도 돼요. 괜찮아요. 아니 진짜 잠시면 돼요. 아니 뭐 얘기하셔도 돼요.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. 제가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자 그럼 우리 뭐 좀 더 드실래요? 아 그러면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아, 왜 무슨 일 있어요? 아, 똥 좀 싸야 돼가지고. 아. 건강지킴이 속풀이 강사 송강사입니다. 요즘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요 이런 것들 마음속에 다 담아두시고 살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.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고 뱉어내시면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사랑스러운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답답한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? 먼저 데이트 상황부터 함께해요. 자기야. 응? 너무 놀라지 마. 자, 간다. 하나 둘 셋. 어머 뭘 그렇게 놀래. 내 자기 때문에 싹 다 빌려놓은 거야. 진짜? 그래. 와 왜 별로 안 좋아? 아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몰라. 요런 표현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. 제가 속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자기야 너무 놀라지 마. 어? 간다. 하나 둘 셋 짜잔. 어머 뭘 그렇게 놀래. 딴 남자랑 왔던데요. 어이 사장님 어제 보고 또 보네요. 아 좋아요, 시원해요, 뻥 뚫려요. 그럼 남자분 마음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편안해요. 수백 번 왔던데거든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자기야 밥은 어떤 걸로 할래? 어, 글쎄 뭐가 좋을까? 여기 다 맛있어. 아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. 정말?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. 뭐 먹을래?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거? 좋지 않아요. 답답해 미치겠어요. 제가 속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자기야 밥은 뭐 먹을래? 밥은 됐고 술부터 시켜. 선수끼리 왜 이래? 아
좋아요. 시원해요. 뻥 뚫려요. 그럼 남자분 기분은 뻥칠지 모르겠지만 내 기분은 뿅 가는 거예요. 매일 술을 달고 살거든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자기야, 응? 눈 좀 감아봐. 아, 왜? 저기 손님. 어머, 죄송합니다. 예, 괜찮아요. 아니에요. 그럼 제가 무리다 좀 따. 괜찮아요. 그냥 가요. 아, 정말 괜찮으세요? 네, 예, 뭐 그럴 수도 있죠, 뭐. 좋지 않아요. 속 터져 미치겠어요. 제가 속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자기야. 어. 눈 좀 감아봐. 어, 눈 왜? 저기 손님? 죄송합니다. 아, 예, 예. 물이라도 제가 한 잔 따. 죄송합니다. 손님. 아이씨, 뽀뽀해야 되니까 꺼져! 꺼져! 눈치 없는 자식아! 좋아요! 시원해요! 뻥 뚫려요! 자, 그러면 오늘 배운 속풀이 표현 쭉 이어서 한번 달려볼까요? Let's run, run, run! 자기야, 응? 너무 놀라지 마. 간다. 하나, 둘, 셋, 짜잔! 아, 뭐야, 딴 놈이랑 왔던데 아니야? 아, 사장님, 어제 걔보단 낫죠? 예. 아이, 괜히 돈만 날렸네. 야, 야, 어떻게 딴 놈이랑 먹었던 거 한번 시켜봐라. 닥치고 술이나 먼저 시켜. 술이나 이제 미리 바라드! 그래, 원샷 노브레이키. 알았어. 야, 잠깐 이, 자작 좀 하고 있어라. 나 딴 남자랑 전화 좀 하고 올게. 야, 갔다 와. 나도 딴 여자랑 전화 하고 올게. 왜 따라하냐? 너 삐졌냐? 안 삐졌거든. 아, 진짜. 야, 미나 가 봐라. 왜? 뭐 뽀뽀라도 하려고? 야, 야, 있다, 있다. 야, 이걸 해야 되나, 이거를. 손님, 뭐 필요하신가? 뽀뽀해야 되니까 꺼져! 꺼지라고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속풀이 강사 송강사입니다. 요즘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요, 마음속에 다 담아두시고 살면 건강이 좋지 않아요.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시면 좋아요. 시원해요. 뻥 뚫려요. 친구, 연인을 만났을 때 오가는 답답한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? 함께해요. 야, 무슨 일이야? 있어봐. 안녕하세요. 야, 누구? 내 여자친구야. 이쁘지? 그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.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. 답답해요. 속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야, 무슨 일이야? 있어봐. 안녕하세요. 누구? 내 여자친구야. 이쁘지? 야, 너도 웃기지? 네. 좋아요. 시원해요. 뻥 뚫려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아, 근데 남희 씨, 그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. 영어 배우 닮았다고요? 누구요? 안젤리나 졸리? 아, 그게 아니야. 제시카 알바? 아, 그 말고. 그럼 누구야? 아, 그 아, 있는데. 좋지 않아요. 속 시원하게 바꿔줄게요. 남희 씨, 그러고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은데. 영어 배우 닮았다고요? 안젤리나 졸리? 아니 아니. 제시카 알바? 아니 아니. 그럼 누구야? 피라냐 피라냐! 식인 물고기!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들만 만나냐? 아, 좋아요. 시원해요. 뻥 뚫려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자기야, 우리 원효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여자 하나 소개해 주자. 아, 진짜? 응. 제 친구들 저 닮아서 다 이쁘거든요.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? 아, 뭐 저야 좋죠. 예.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주말 콜! 주말엔 제가 약속이 있어서. 예. 좋지 않아요. 나와봐요. 자기야, 응. 내 친구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여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. 진짜? 어. 제 친구들 저 닮아서 다 예쁘거든요.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? 닥쳐라.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봐라. 아, 좋아요. 시원해요. 뻥 뚫려요. 계속해서 이어보기 함께해요. 근데 원효 씨, 예. 나름대로 엣지 있다. 아, 예. 귀엽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남희 씨도요. 그 뭐 스타일도 좋고, 몸매가 너무 좋으신데. 아, 눈썹이 좋다. 아, 사람들 많은데 왜 이러고 나왔어? 아, 왜? 아,
가려. 또 다른 사람들 볼까봐 질투하는 거야? 난 괜찮아. 어쨌든 가려. 좋지 않아요. 비켜봐요. 아유, 근데 남희 씨 보니까 몸매가. 눈썹이 너무 좋다. 자기야,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하고 왔어? 좀 가리고 있어, 창피해 죽겠으니까.